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제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 모든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선 군사들이 여호수아의 주력 부대를 뒤쫓아오면 성읍을 향하여 단창을 들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매복해 있던 군사들에게 보내는 공격 신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 때 내 손에 넘겨주리라는 것은 일종의 언어적 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작전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내리신 작전입니다. 다시 말해 이 작전의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작전을 시행하는 야전사령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작전을 시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말해 어디까지 유인하고 언제 진격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신호가 되어 복병들은 일제히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은 단창을 들었던 여호수아의 손이 26절 말씀처럼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까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기까지 손을 들고 있었던 것처럼, 출애굽 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전투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정확한 타이밍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이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도 우리가 보는 시선은 언제나 제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타이밍을 놓고 주저합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때를 알고 계시고 또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가장 적합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사명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기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여정길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신앙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마라톤 경기를 참여하는 자는 중간에 주저앉거나 궤도를 이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충성함을 통해 마지막 순간 자라였다 충성된 종이라 부르심을 받는 은혜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돌무더기라는 명사 앞에 영원한이라는 수식어와 또 29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했던 모습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매일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말씀만을 인생의 좌표로 삼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 속에서 어려움도 만나고 또 실패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실족하기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또 순종하는 게 진정한 승리의 방법임을 알고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말씀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